수원에 있는 한 식당. 저소득층에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율촌동의 천사, 율천사입니다.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준 가족 식사 초대권 한 장이면 온 가족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희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. 율천사는 식당뿐 아니라 미용실과 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43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없어도 조금 나눠서 그걸 어딘가에 보탬이 되는데 전달을 하면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다른 계기에 저한테 그런 게 보탬이 되는 일을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해요. 이제 그런 계기로 저조차도 저 마음 따뜻해지고 싶어서. 홀몸 어르신이 일일 제빵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. 동네 빵집들이 나서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재능 기부인셈.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더 적적하실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 함께 얘기 나누고 사진 찍는 동안 어르신들 얼굴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. 90평생에 이렇게 즐거운 날은 없었습니다. 진짜 즐거웠어요. 이 밖에 임의용 봉사부터 연탄 배달과 김장, 반찬 나눔까지 물질적인 기부 활동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춘 나눔 행렬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봉사의 마음을 손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자 한 채마다 특성 있게끔 여러 가지 이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매체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한편 수원시 모금회를 통한 기부 금액은 20일 만에 7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엔 더 힘든 겨울나기. 코로나19와 고물가로 팍팍해진 인심 속에서도 더불어 살기 위한 도시 천사들의 온기 덕분에 도시 곳곳이 데워지고 있습니다.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.